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리 조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타로 뉴스에서 연애운을 계속 조금 업데이트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뭘 가져왔냐면 연애의 이제 시작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재회할 수 있을까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카드를 선택해 보시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약간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거죠. 자, 썸을 타거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떨까? 라는 어떤 우리가 내용이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카드를 한번 자 뽑아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제가 4번을 거꾸로 해놨네요. 자,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마음에 드는 것을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에 두고, 두고. 자, 먼저 1번부터 1번. 그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이 카드는 우선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구독자분이 상당히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당히 일이 많고 뭔가 바쁜 사람처럼 이 카드를 봤을 때는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빠서 아니면은 이 카드가 어쩌면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카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이 일이 많아서 바쁘거나 이성에게 인기가 굉장히 이 카드는 지금 이 카드는 짝대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자가 짝대기를 맞서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카드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바쁜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도 바쁘고 삶도 바쁘고 뭔가 분주한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우리 그 주변에 계신 분, 우리 구독자분 주변에 계신 분이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대상 또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거나 현실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약간 사귀어볼까 말아볼까 하고 약간 재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대방도, 우리 구독자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도 약간은 뭔가 삶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돈이 6개 떨어지고 있고 천칭 저울로서 저울질하고 있는 카드잖아요. 자, 그래서 사귀어볼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볼까 뭔가 그런 어떤 저울질을 하는 형태의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상황도 보게 되면 약간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면서 좀 바쁘다. 요것도 펜타클 페이지고, 요것도 두개다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 옆에서 누군가 계신다면 현실적인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 분명히 상황은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재보고 어쩌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일 속이나 생활 속에서 아마 같이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두분다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라면 두분다 어떤 거냐면 돈을 두 개를 들고 저울질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상황 아니면은 뭐 상황이나 연애의 입장이나 본인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새롭게 뭔가를 새롭게 봐야 된다는, 그리고 새롭게 봐야 새롭게 뭔가를 에너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일본 구독자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거하고 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사람으로 사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현실적인 근거를 두면서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구독자분 거를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도 상당히 바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 관심 있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어쩌면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설렘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아마 정말로 약간 현실성을 가지고 사귀는 과정. 자, 펜타클이라는 것은 결혼도 가능하고 현실적인 어떤 분명 현실의 기반을 두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좋은 방향성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일까는 옆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일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좋게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다시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쉽게 진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오, 두 번째 카드는, 진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카드는, 제가 천명하면서 할 거니까. 자, 두 번째 카드는 보게 되면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누가 정말로 있으면서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현되면서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뭔가 좋은 느낌이 드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멋져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2번 구독자들 상대방을 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돈 5개인데, 이 여자가 약간 거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을 봤을 때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다. 지금 봤을 때 화려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진 않고, 약간은 연민의 정을 자극시키는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 중에서. 자, 그러면서 근데 상대방은 우리 구독자님을 볼때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뭔가 열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 구독자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마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매직에 걸리지 않을까. 매지신이죠. 그러면 매직. 자, 마법에 걸린다는 거죠. 자, 걸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약간은 재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도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이 카드에서. 자, 그런데 약간 우리 구독자분은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느끼고 있음으로 해서 이 저스티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재는 것 되면서, 이거는 남성의, 상대방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로, 어떤 거냐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가 떴죠.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약간 지금 썸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져 보이진 않는다. 멋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좋은 관계성으로 갈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옆에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이미 우리 구독자분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재고 있는데 상대방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카드다.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설렘으로 채우시고 자, 사랑하세요. 우리 2번 구독자분들. 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제 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둔하고 있고 자, 우리 3번은 자, 3번 구독자분 선택하신 분은 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썸을 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많거나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많거나 지금 이게 지금 포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앉아 있으면서 네 개의 칼은 옆에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두고 세 개, 네 개를 두면서 다 고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뭔가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자 거기에 이 카드는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면 약간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 그런 카드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그러니까 말 못할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마음속에 그런 카드가 우선은 보이고요. 이 카드 두 개로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두 사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이 사자를 다루는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성이 사자를 다루면서 뭔가 주도권을 가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쨌든 이 사이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헐미 카드가 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 그러니까 진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그리고 뭔가 바르지 못한 마음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황은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뜯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남자는 왕이죠. 그래서 남자는 자 주도권도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는데 남자는 불의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쉽게 마음을 뭐 달리 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 않는데 자 마지막 상황은 또 어때요? 자 펜타클 2기 때문에 자 두 가지의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을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이는 약간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에 얽힌 카드예요. 자 그러면 누구냐? 진짜로 친구의 친구에 관심이 있거나 또 아니면 약간 숨기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카드가 되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칼을 들고 고민하고 있는 카드고 거기에서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으나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고민하고 약간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미 근데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남성도 마음을 쉬이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계속 어떤 사랑은 이어지는데 펜타클 2의 사랑은 숨겨진 사랑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루어지기는 하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어쩌면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일까도 자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구독자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의 사랑은 약간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데, 불안한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카드예요. 자, 보면, 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뭔가 어쩌면은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펜타클 에이스군요. 현실적인 사랑. 이거는 청혼도 되고 결혼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어떤 사랑의 결말을 맺는 카드다. 자, 그래서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거고 그 속에서 이게 뭐냐면 여자 세 명이 있는 카드죠. 그래서 어쩌면은 마음이 정말 나만 좋아하는 걸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는. 자, 그렇게 되면서 약간은 이거는 상황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상황으로 본다면 비밀을 간직하거나 조금 마음이 불안한 카드가 지금 같이 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거나 자, 불안한 상황에 어떤 카드가 뜯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확하게 하는 자, 소드 11, 10 소드가 뜯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결말을 내고 산뜻해지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가야 되는 카드가 떴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한 두 달 정도로 보고 이 변화는 완벽하게 올 것이다. 자, 결말이 좋으냐, 나쁘냐, 결말이 좋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다. 어쩌면은 결혼이라는 것, 사랑의 결실, 그래서 현실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 자, 거기에 약간 불안함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건데 셋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비밀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알 수 없는 비밀, 뭔가 앞날의 불안함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 선명하게 해야지만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해야지만이 좋다. 해결이 된다. 거기에서 어쨌든 둘이 같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둘이 같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좋은 결말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진즉이 있다. 진즉이. 자, 진즉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선명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훨씬 명확한 현실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합심 단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는 저지먼트는 약간 재회나 아마 지난 과거의 사랑과 이게 약간 만남이 재회가 되거나 다시 만남을 하게 되거나 자 그런 카드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새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서 어떤 좋은 감정을 다시 부활됨으로 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이게 나이트 완즈죠. 열정의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정의 에너지가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에도 새 잔이 들어와.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계속 감정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퇴색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옛날 것과 관계되면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고 거기에 새로운 감정이 잔이 들어와서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새로 뭔가 예전의 사람이지만 새로 만난 듯한 감정이 들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킹컵이 두 개를 들고 무리에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뭔가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선명하게 그러니까 너를 좋아한다. 너만 좋아한다고
선명하게 하셔야지만이 이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두 사람 다 뭔가 약간은 명확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하지 않은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약간은 진전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자, 펜타클 킹이 됩니다. 펜타클 킹이 되죠. 자, 그래서 남성이 능력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는 카드입니다. 근데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리 5번 구독자들은 좀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기도 하는데, 거기에 남자분의 어떤 선명한 어떤 입장, 그리고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좌우될 어떤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두 분 다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조금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 있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체계적으로 잡게 되면, 어쨌든 이 카드는 부와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5번 구독자 선택하신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이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채움으로 해서 어떤 부와 풍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카드를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누구일까? 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택 사항에 대해서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미 리주원 이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